왔어요. 아, 예, 왔네요. 다시 합석했습니다. 컴백. 어? 와드 살짝 빗나갔네요. 원래 여기 막아야 되는데. 하지만 와드 타고 왔다는 거 압니다. 와드가 있기 때문에 발견했어요. 모이죠? 덮치나요? 아니요, 안 덮치는 걸로. 아, 덮치네요. 오는 거 아는데 한 명인 줄 알은 거야. 한 명인 줄 알고 숨어있다가 덮치려 했는데 아, 탈진 걸려서. 알고 보니까 세 명인 거지. 자, 어? 뭐 타고 옵니다. 누가 와요? 어. 누가 와요? 어. 나지 막노!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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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와, 네. 이러면은 신지드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게요. 순나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뒤로 안전하게 빠지는 선택. 그리고 다이애나가 왔습니다. 아직 6렙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쿨감 신발 아이유나 잡아서 먼저 갔네요. 아, 이거 그 신발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분이요? 네. 이거만 간대잖아요. 아... 자, 오래 약간 굉장히 후전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 잡! 둘! 도망! 한 방, 두 방. 아, 뒤에 지금 소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는 선택을 하네요. 예측한 건가요? 그렇죠. 와, 있기 때문에 소나가 엄청나네요. 아이고, 레벨이 낮아서 아파요. 저런 것도. 그렇죠. 아이템도 안 나왔고. 집에 갈 때는 안전한 곳에서. 제이스 스텝 150. 미드코고모는 지금 여신의 눈을 아까 견제를 한번 당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아직 저렙이어서 그랬나 아직 영향을 많이 안 준 것 같네요. 아까 탈주한 것이? 네. 그렇죠. 그동안에 뭐 드래곤 뭐 대단히 큰 싸움이 일어났거나 네. 아니면은 뭐 포탑을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요게 큰 영향은 아닌데 어쨌든 분명히 손해죠. 그럼요. 지금 레벨 자체가 네. 조금 차이가 나고. 아, CS를 많이 못 먹긴 했네요. 성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렙이 됐고요. 드래곤 과자는 판단을 하네요. 근데 와드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스포츠 도움기도 있고요. 네. 이제 없는 척 하는 건데 이러다 갑자기 그렇죠? 가네요. 여기에 가네요. 세 명이 온다고는 상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가네요. 바로 지금 왔습니다. 덮고 아 드래곤 가져왔어요. 도움기 크레스도 먹었고 먹은 김에 간다. 아 야. 리신 전사 하지만 캔 잡고요. 제이스 전면 한 명 이상 잡아야 두 명은 잡아야 야. 예. 잘 피했고요. 하지만 마무리하고 전멸로 빠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드래곤 잡고. 드래곤도 잡고 상대도 두 명 잡고 이득이죠? 예. 이쪽 리신 한 명 잡히고. 그렇죠. 두 명 잡았어요? 네. 미스포츠 잡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켈 잡았죠. 아. 그리고 소나를 또 여기서 체력 없던 케넨이 소나를 네. 잡아내네요. 그러면 신지도 성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 레드팀 쪽이 꽤 개인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다행인 점이 뭐냐면 미드가 빨리 끝났잖아요. 네. 미드가 종이 같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지속되면 결국엔 한 혼자 먹은 쪽이 훨씬 더 셀 수 있는데 그쵸. 지금 포탑이 빨리 밀렸어요 전체적으로.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라인이 계속 막 성장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것 쪽에서 네. 산발적인 싸움이니까 한타 위주의 지금 운영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이 팀에게는 되게 다행인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잘 싸웠다며. 애초에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다섯 명이 명백하게 그 역할을 막 찢어 먹으면 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빠져버렸을 때 그 조합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에서 후보가 다친 거랑 네. 박지성이 다친 거랑 다르잖아요. 후보가 다쳤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쵸. 주전에 막 에이스 메시 막 메시가 안 다쳐요. 아, 메시는 안 다치. 네. 미스에서 수지 다쳤다고 해봐요. 해체해야죠. 장난 아니지. 해체죠. 끝나지 그럼. 네. 끝나죠. 수지밖에 없는데. 해체하고 수지만 나중에 솔로로 가.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얘가 이 선수가 수지는 아니었어요.
아. 네, 수진 아니었고 민 정도 민. 민 정도였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 괜찮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수지로 가야죠. 수지 테크 타야지. 수지 원래 이분이 그 일단 미드 위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수지 되는 거 원래 좋아하시고. 1경기는 수지였죠. 아... 근데 탈퇴한 거야. 그러니까 미세이가 흔들리지. 그쵸. 누가 미세이를 좋아하겠어. 앨범들도 안 팔리지. 수지가 없는 미세이는 민희네 엄마가 들으면 좀 속상할 수도 있. 아니 뭐 아 그거야 그쵸 어머니 문제고. 아 그쵸. 안 들리겠죠. 예. 나이스 게임 보시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그건 맞아요. 그건 그쵸. 네. 민희 어머님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민희의 시대 올 거예요. 이건 아시죠? 아, 정답. 누구나 좋아요. 팀이. 좋은데 여기서 아 LPC님이 바로 전사를 하셨네요. 네. 캐넨은 지금 철저하게 AD고요. 크레센도 착각하고. 도망가서 못 잡진 않겠죠. 어? 보호막 탈진 하지만 진지 좋아요. 뒤집고 와 이거 섞고, 여기서 섞고. 이거 다 죽으면 어, 안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나지만은 안돼. 만족같이 전사네요. 이거 완소 괜히 왔다 싶은 완손이죠. 완손. 네, 그렇습니다. 완전손에 아 이득 보고 까먹었죠. 그죠. 네, 이득 보고 짧은 시간에 이득 보고 후루룩 까먹는. 네, 근데 지금 팽팽해요 경기가. 조금 그리고 글로벌 군도 앞서고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야금야금 얻은 그 이득들이 굉장히 커서. 다이애나가 아이템이 확실히 좀 부실한 1경기에 비해서 이제 1번에는 좀 네. 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냐를 먼저 갑니다. 존냐가 뭔지 아세요? 존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요? 근데 딜을 더 딜도 이거 그러니까 마무리 때문에 좀 올려주는데. 아까 그 죽은 모자 있죠? 처음으로 봐야 돼요. 그만큼은 아니야. 근데 얘는 방어력하고 아~ 이걸 딱 쓰잖아요. 그럼 띵 하면서 멈춰. 무적 상태 2초간. 2초요? 네. 오. 무적 포전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쿨은 어떻게 해요? 쿨은 이거 돌 때까지 좀 길죠? 길어요? 네. 일단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금색으로 변하면서 존냐의 모래시계를 딱 변합니다. 존냐 이렇게? 네. 너 존냐? 이렇게. 아. 나 존냐? 존냐? 그러면 난 무적. 아 그렇죠. 아, 예.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네. 강존냐는 뭐예요? 예? 강존냐는 뭐예요? 민영하고 친하잖아요. 강민영하고 민영한테 물어보세요. 민영은 무조건 돈이 없는데. 아이 아무튼 그 평이 안 돼요. 박경영이 민영하고 실제로 아시는 친한 사이예요. 네. 친한 사이기 때문에 농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오래되셨죠? 민영이랑 아신지 오래됐죠? 몇 년, 한 10년 되셨나? 그 정도 됐죠? 안지는 그렇게 됐는데? 10년 되셨네. 자 싸움 났는데 리신 일단 시간 끌어주고 다이애나 어? 아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되죠 저희 장인 어른이? 좀 낮아요. 9렙. 9렙이에요? 네. 아까 그 블리츠 클랭크 네. 끌어오는 거 네. 그게 9렙. 9렙. 얜 9렙. 9렙. 아, 잘한다. 그런 개그 할 때 진짜 멋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거 바랬어요. 와. 떨죠, 뭐야, 지금. 쩌네요. 예. 네. 일단 상황이, 어? 불안해. 가만히 불안해. 가만히 불안해. 어, 왜 이러죠? 왜 그래, 왜 그래. 오, 움직이네요. 오! 채팅. 채팅하네. 채팅이에요? 왜 안 움직여? 왜? 왜? 어, 움직이네. 네. 어, 불안해. 라면 드시나봐요. 스톱! 맞고! 안 달려드네요. 네, 중재가 있어서 한타에 버틸 수 있다는 판단에 이제 들어가진 않습니다. 밀당 모두 장인어른. 탑에서는 초가스와 막는방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 초가스 저는 초가스를 처음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세요. 쟤는 항상 센 것 같아. 그런데 막 네. 분명 한계가 있어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어떤 약점이 뭐? 약점? 어? 아, 먹었어요. 장인팀이 먹었어요. 네. 약점은 네. 못생겼다는 거죠. 아... 굉장히 못생겼어요. 아... 이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쟤 엄청 크잖아요. 네. 네. 큰 만큼 많이 맞아요. 넓잖아요. 아, 쟤 잘 안 죽던데 근데? 근데 잘 죽으면 어떡해. 많이 막는데. 그러면 안 죽어야지.
체력이 저런데 안 죽으면은 아 저런 체력이 딱 보기에도 세 보이잖아요. 우리 회사에 초가 누가 제일 잘해요? 뭐 당군? 아니요 저는 별로. 초가도 동생이 잘하세요. 외모를 보고 보통 캐릭터를 고르고 그러진 않죠. 나한테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골드가 얼마였죠? 950, 960원 멀었네요. 아직 일단 큰지팡이가 나오려면은 아직 또 돈이 또 남았습니다. 5,600원 더 모아야 돼요.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 후반으로 갈수록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친기들하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리신이 힘이 좀 빠지지만. 근데 지금 한타나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아까 그 정국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힘이 큰 힘이 하나로 집약된 그런 한타들이 아니고 약간 산발적인 게릴라성 한타들이 굉장히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로 뭉치거나 그러진 잘 않는 그럴 필요가 자 그렇게 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걸 유도하는 거죠. 특히 신지들이라는 챔프 때문에 네. 신들이 일단 커야 되거든요 지금. 태민이 너무 안 나와서 아까 이대로 고생을 했고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게임이 일반적인 게임과 지금 양상이 완전 다르죠. 네. 초반부터 빠르게 한타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러니까요. 다이애나도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나마 잘 성장한 것은 제이스가 그나마 좀 무난하고 캐넨도 좀 무난하고요. 근데 캐넨 좀 많이 죽었어요. 리신이 잘 성장했는데 리신은 사실은 아무리 키를 많이 먹어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챔프예요. 초중반까지는 뭐 할만하지만 중후반 이후에는 사실 큰 딜을 내긴 힘든 챔프. 그럼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시간이 조금 더 이 상태로 약간 좀 팽팽하게 흐르면 어떻게 좀 보면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근데 상대도 워낙 그 성장했을 때 센 챔프들이 많아서 다이애나 튄 게 확실히 초반에 좀 그쵸? 싸운 거 같네요 초반에 조금 미드 두 명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드 가져갈 게 없었는데 디나 상대를 뭐 디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두 명이서 푸시했을 때는 완전히 뒤로 빼기 만들어서 마타만 먹고 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못 먹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플레이 하려면 바텀이 훨씬 더 좋거든요 둘이서 하기에는 기대 상대로 그래서 바텀이 많이 나요. 그렇다고 뭐 코그모를 되게 적극적으로 견제한 것도 아니고 둘이 한 명의 CS 몰아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막 엄청 스킬을 막 퍼부어가지고 네, 서로 빨리 먹겠다고. 네, 빨리 먹겠다고.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진실은 모르니까 아직은. 예측만 해보는 걸로. 진실이 영어로 트루스? 진실은 트루스? 추루. 추루? 추루. 추루스는 뭐야 그럼? 그 영화관에서 먹는 거야. 그 추루스? 추루스. 그게 뭔데요? 영화관에서 와플 같은 거? 예, 예. 아, 그게 길게 설탕 막 발라져 있고 그럼 뒤에 TH 묻잖아요 스루에 스루스 추루스 아까 스루는 진실 예 추루스는 먹는 거 예. TH가 보면 먹는 거 마우스 먹는 거 근데 마우스는 TH가 아니잖아 번데기 발음이 아니잖아 마우뚜 S잖아 S SE MOUSE 아니 그 이거 그건 쥐고요 네 MOUTH MOUTH? 마우스 몬스? 마우스 그럼 먹는 거? 먹는 거죠 먹는 거? 마우스 먹는 거 스러스도 먹는 거? 스러스도 먹는 거 스는 다 먹는 거예요? 스 TFT부터 거의 먹는 거또뭐 있어요? 홀트 안 먹어 홀트도 안 먹어 홀트 맛없어 노마 네 키스 아 키스 있네 키스 키스 괜찮네 키스 그 SS잖아 아 바뀌 언제 바뀌었어요 SS 네 K 아 K 스프링 서머 시즌으로 바뀌었나요 KISS인가 그 초콜릿 그 키스 아 좀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 아 좀 그렇다 미안해 네 자, 지금은 소강 상태. 네. 경기가 약간은 이제 성장 시간.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서로 큰 한타를 피하면서 아까 놓쳤던 그런 CS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하려고 그 정글을 돌고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근데 이게 좁혀지진 않거든요, 간격이. 네, 서로 이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격이 좁혀지진 않아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는 안 되겠다. 조급한 쪽이 먼저 달려들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한타는 이루어질 건데 네. 지금 장인팀도 불리하지 않은 것이 포탑도 많이 더 많이 밀었고요. 그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3000골도 앞서고 있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눈으로 봤던 게임 내용이랑은 그 수치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네. 있네요. 신지드도 잘 성장을 했습니다. 영광의 지팡이 나왔고 어쨌든 뭐 대단히 잘 성장한 건 아닙니다만 초반에 이제 한타 여기서 벌어지는데 네. 아 여기 다이는 없는데 그리고 제이스의 힘으로 다이는 아웃으로 제이스의 힘으로 아직만 눈이 쫓아다니면서 야 여기서 대표팀이 이득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대 손을 잡아냈고 네. 문제는 다이나가 없는 한타였다고 감안하면 은 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손해 없이 이득만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이아도 종량의 모래지가 나왔고요. 네. 상대 블루를 뺏어 먹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잡은 건 상대 서포터지만 일단 본팀의 손해 없이 잡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신들은 잡히지 않고 상대는 잡아냈고 네. 게다가 다이아나가 한 명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드래곤까지 가져간다면 네. 드래곤골드를 벌써 5000골드까지 벌려놓네요. 사실 막눈 씨가 그 밑에 쪽에서 아래 6시 방향에서 뛰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구도였거든요. 점사를 당할 수 있는 구도였는데 점사 안 당하고 위에서 나머지 팀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점사 안 당하는 구도를 만들어줘서 그렇죠.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 대체살포까지 나왔네요. 뭔가요 이게? 좋은가요?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를 올려주고요. 네. 중력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마법 데미지가 올려주고 만화를 근데 이게 뭐냐면 길동 한 통화 벌어지 얘가 딱 들으면 그 만화 가진 만화를 소모하면서 실드가 생겨요. 아 방어용 액티브 아이템이네요. 네 근데 중력도 올려주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거 패시브로 보면은 만화 10당 체력이 2.5만큼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로 적이네요. 저 지능 영웅용. 그러니까 봐봐 얘가 지금 만화가 이게 대체사포용이 만화를 1000씩 올려주잖아요. 네. 그리고 체력도 증가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 얘한테 딱 있는 체력 그거죠. 생명력이 약한 그 마법 캐릭터한테 굉장히 좋은 방어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오블리 네 오블리 그렇죠. 오블리 기가 막히네. 켄자들 오블리가 원래 되게 분리할 때 상점이잖아요. 오블리 그래서 오블리 누가 분리하는 거 오블리 정현씨는? 블루팀이 살았고요. 네. 아래쪽 대박인 게 뭐냐면 와, 이거 대박인 게 뭐냐면 막눈 선수가 네. 진영을 굉장히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찢어놨어요. 여기 딱 보세요. 그리고 네. 여기서 이거 때문에 이공 하나로 진영 파괴. 네 여기서 찢어졌죠. 뒤집 잘 찢어졌죠. 이렇게 하고 잘 넘어갔죠. 네 여기서 블루팀이 찢어졌어요. 세 갈래로 찢어졌죠. 네, 상대 코그모도 어쨌든 장인이 잘 노려주면서 끝냈고 제이스 혼자 남았기 때문에 제이스 마무리되고요. 완전 진영파괴. 이거 무대 바론가도 되고요. 그렇죠. 쏘나박기 지금 손해본 게 전혀 없잖아요. 손해본 거 없죠.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제이스도 무라마나 나왔네. 무라마나가 이렇게 대선사포하고 약간 반대 개념. 대선사포는 방어인데 이건 공격. 네, 만화를 소모하면서 추가 공격력. 아. 추가 마법 피해를 줍니다. 네, 만화를 쓰면서. 무라마나네요. 아, 무라마나. 네. 무라마나 뭐 이런 느낌이죠. 야, 일단 무라마나. 네. 마나 무라. 형 힘드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템 잘 나왔습니다. 캐넨도 어쨌든 데스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한타 기여도가 굉장히 뛰어났고요. 네. 근데 참 저기 괄목할 만한 게 뭐냐면 그 초반에 희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드 라인 지금 그 생각이 아예 안 날 정도로 뭐 채팅을 했느니 뭐 이렇게 뭐 다퉜느니 삐졌느니 막 이런 얘기를 채팅창에서 한번 좀 나왔는데 그런 게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양팀 다 잘하고 그러니까 이팀 잘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위험합니다. 잘 땡겼어요. 마무리
그렇습니다. 글로벌 골드 만골드 차이 납니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조금 그 차이가 좀 커졌네요. 네, 많이 나요, 이제 차이가. 네, 차이가 조금 커졌어요. 근데 이러면 문경구는 탑을 밀고 있고요, 신지드가. 바텀은 케넨이 밀고 있어요. 스플릿 푸시 제대로 하고 있죠. 스플릿 푸시가 뭐냐면, 이 세 군데를 다 같이. 동시다발적인 공격. 오? 야, 역시 유학파. 유학은 아니지만. 유학은 아니지만. 돈을 내야 유학이죠. 네, 여행, 여행. 여행이요. 네, 역시. 여행파. 여행파. 네, 역시 멕시칸이에요. 네. 스피릿 푸시는 영혼의 푸시. 오. 스피릿 푸시는 산발적인. 그렇지, 산발적. 네, 산발적인 공격. 오. 역시. 막고는 있습니다만, 신지드 하나도 지금 제대로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야, 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저 초가스는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안 죽는 챔프인 것 같아요. 안 죽어요. 나랑 슬프죠? 네. 죽긴 죽죠? 자, 어쨌든 다이아나도 존나 나왔고, 슬쩍 죽긴 파이크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이아나도 딜이 좀 됩니다. 다이아나가 지금 레벨도 많이 따라온 거 왔고요, 이미. 아, 이거 아니네요. 방금 18이네요, 레벨이. 어제 튕겼기 때문에. 네. 혼자서. 역시, 좀, 이렇게, 혹, 일각이 큰 영향을 미치는, 푸, 그, 굉장히, 브랭커들의, 오. 간다죠? 와, 대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패졌던 거. 말이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자 근데 안 아파요 전사하고요 미스포 지금 공격이 안 아파요 중계 뺐고요 중계 뺐다는 건 아 초가스 안 죽잖아 초가스 안 죽어요 아 그러면서 일단은 막는 잡혔네요 네. 자 하지만 바텀 좀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아야 되고 미드 쪽도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아야 되고 탑도 밀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막아야 되고 사방을 막아야 돼요 그쵸 지금 약간 게릴라전 같은 그런 예, 양상을 펼쳐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초가스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 죽긴 했어요 많이 때리면 죽긴 죽습니다 네, 많이 때려야 돼요 어 아파요 아파요 방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제이스 왔고요. 다이아나까지 왔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갈 지금 레드 팀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네요. 한타 자체가. 네. 네. 근데 유리해요. 유리하지만 막히 막 굉장히 압박이 거시기 하진 않네요. 네. 하품 아닙니다. 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에. 목젖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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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 아니야. 하품 아니야, 단품이죠. 예. 빨리 하품. 드래곤을 하품하면서 저라면? 예? 하품하면서 저라면? 그 뭐야? 품절. 원래 절품인데. 어? 아, 그죠? 예. 아, 절할 때 하품이야, 하품이고. 절품이고. 예. 아, 봐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네요. 예, 그 정도 봐드릴게요. 네. 자 일단 케넨도 몰라카 왕의 검이 나왔고 다이애나도 아이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쵸 어쨌든 억지로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상대팀에게도 위안이 되는 점이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게임이 기억에 남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게임 자체의 내용이 조금 안 좋아서 그 정말로 만약에 좀 이렇게 초반에 트러블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좀 안 친해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친해져요 그렇죠 서로 잘하려고 하죠 화해서 그냥 에이, 그래 뭐 아까 그랬지만 우리 잘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라바니아 조금 보자 결국 나왔네요 네. 이러면 보호막도 지금 거의 뭐 350, 360 가까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블루팀 본진 쪽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다 크게 상황이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압박하고 있는 챔프들을 제외하고는 블루팀 진영에 있는 정글도 다 장악을, 맞아, 맞아. 네, 장악을 하고 있고 CSR 계속 뭘까? 글로벌 골드 계속 벌리는 거죠 네 그쵸 신기부도 성공 잘했고 란듀네 영까지 나왔고요 농성주 네. 힘으로 좀 날 때가 왔습니다. 장인님도 16레벨까지 올라오셨고요. 이제 공도 잘 나왔어요. 네. 한번 튕긴 거 치고는
이렇게 농성전을 하고 있는데 아총도 아빠 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로 치면서 어쨌든 타워 그 오 아파 이렇게 돼 오 저희가 수비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요 아깝네요 제이스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포킹을 죽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탑은 신진대 케일이 맞고 있고요 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아타가 예 여기서는 리스폰즈도 잡히네요 이거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쪽은 돌진한 챔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 저거는 어이구 위험할 뻔했죠 자 하지만 포탑파괴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없어진게 오 이거 잡나요? 어 나방 코고 어우 예 잡았네 예 잡았네 네. 여기서 한 번에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케일 준비 없습니다 그쵸 거의 마무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케일 준비 없기 때문에 이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도 지금 억제기밖에 없죠 포탑이 없고 이렇게 여기저기 치면서 툭툭툭 건드리다가 위 중간 아래 뭐 중간 몰려지고 여기저기 치다가 들어갈지도 몰라 들어갈지도 몰라 하는데 레드팀이 약간 조금 한쪽에 치중하지 않은 순간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네. 상대방이 약간 방송한 쪽을 타서 제대로 들어갔죠 미스포츠는 네. 특히 체력이 많이 없었다는 점 리듬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억제기 두 개를 밀고 일단 집으로 복귀하면서 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네요 누가 공격력이 400이에요? 캐나 이거 제이스 같은데요? 공격력이 400이에요? 아, 395 정도 되니까 공격력이 400, 평타가 400이면은 오, 많이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중계 뺐어요 혼자 중계 뺐어요 근데 저기서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자신감이 있다! 난 여기서 해도, 우와! 이겼죠 우와, 초가 죽는 거 처음 봤네요 이거죠 연사 아까 같은 경우에는 눈치는 못 챘지만 그래도 3대1 상황이었는데 그게 커버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는 챙겨가네요 이러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죠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정비 일단 하네요 제이스가 마나도 없고 체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고 아마 다음 타임 바론 버프와 함께 바텀이라든지 미드 쪽이라고 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이구 원래 천상계 매칭이긴 하지만 유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팀이 많이 들어왔고요 경기에 경기에 자 일단은 광해검까지 네. 파란 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3 억제기 다 밀었네요. 두 명, 그, 두 개씩 나오는 거네. 슈퍼맨이요. 초가 쏟나요? 초가 안 보여요. 죽지 않았지만. 의미는 없어요. 네, 억제기가 흥미가 밀렸기 때문에. 어이구. 그래도 이 와중에. 네, 한 명 죽었고요. 캐넬은 잡아냅니다. 무리하다는. 아, 무리해도. 사실 뭐. 전멸하면 안 돼. 그죠, 그래도. 그렇죠. 전멸을 하면 안 돼. 아, 네. 전멸하지 않아요. 전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기 마무리 되겠네요. 되네요. 장인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초반에 조금 튕기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네. 다른 팀원들이 이 다이아나 없는 타이밍을 잘 버텨줬고 다이아나 접속한 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파밍하면서 아이템을 단계적으로 일단 필요한 것부터 생존에 좀 필요한 존재의 모래시계라든지 이런 것에 간 것처럼 주요하게 작용을 했네요. 뭐 장인께서 좀 약간 임팩트 있는 플레이 눈에 띄는 뭐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핸디캡 극복해내고 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게 네, 일단은 포탑을 네. 빨리 민 것이 저는 주의했다고 봐요 한타 그렇죠. 페이지로 빨리 넘어간 것 4대 5의 그 차이를 최대한 빠르게 극복한 것이 일단 네. 뭐 주의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3경기는 제발 튕기지 않고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시청자분들도 그걸 원하실 거고. 머리 사시나봐요. 네. 자, 일단은 저희 2경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3경기. 근데 3경기는 왠지 안 끊기고 진짜 재밌는 경기 나와요. 그렇게 나와줘야죠.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저 잠시 후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